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청도 운문사업회주 명성스님을 초청해 교직원 종강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2019학년도 2학기 종강을 맞아 열린 이번 법회에는 운문사 스님들과 경주 동국대 정각원장 법수스님, 이대원 동국대 경주 캠퍼스 총장 등 4부 대중이 참석했습니다. 동국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명성스님은 1977년부터 청도 운문사 주지 겸 학장으로 주석하며 2천여 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운문사를 전국 최대 비구니 교육기관으로 키워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바로 부처, 심직 시부림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잘하고 해서 몸과 입과 뜻으로 좋은 마음을 쓰고 좋은 말을 하고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한다면은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법회에 이어 명성스님은 운문승가대학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중앙도서관 운문열람실을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